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8일 오후 4시 37분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통해 자신의 징계 해제 등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런 식의 접근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적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징계를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서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라는 이 말 속에는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당 공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하지 마라 하는 선언을 하라는 뜻도 포함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1월 7일까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상임 고문 해촉도 징계도 모두 수용했고 모욕도 감내했다.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 지 오래다. 대구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총선 관여할 생각 또한 추호도 없다. 총선 출마할 사람들에 끼워서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까지 배제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과 새롭게 정치 시작하면 된다면서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한 조갑제 TV 동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올라 있는데 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논문처럼 긴 글을 씁니다. 조갑제 TV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뭐 하여튼 근사한 에세이도 있고 논문도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기회주의자라는 반란군들이 정통 우파와 이준석을 내쫓고 있는 형세다. 정치가 처음인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꿰어 꼬셔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회주의자 세력,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은 이슬하여 국민의힘의 유능한 인재들을 적대하는 선동을 펼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는 모양이다. 왜 국민의힘의 과거 민주당 세력, 전라도 국민의당 출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당원들은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충신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순신을 역적으로 몰던 조선의 무능한 양반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호섭이란 분입니다. 이준석에게 기회를 주고 봅시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60%를 넘으면 대통령 의지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지율 바닥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보고 결과가 나쁘면 이준석도 정치 생명 끝이죠.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이 뭘 잘못했죠? 당대표로서 선거 졌나요? 증거도 없는 성상납 때문인가요? 자기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증거도 없는 성상납 어쩌고 명분 삼아 장난을 친 게 누굽니까? 입당 전부터 이미 윤석열이는 당대표 몰아내고 자기가 당을
똘마니 당으로 만들 작정을 한 사람. 누구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됐죠? 입당 전부터 당을 말아먹을 생각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거마다 이기게 해준 사람입니까? 입 다물지 말고 말해보세요. 뭘 잘못했나요? 또 다른 분입니다. 국힘은 지금 태극기 부대 등에 업혀 낭떠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생 진보를 지지해 온 사람으로서 이준석을 보고 보수로 전향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혁신위에서 이준석 징계 해제로 끝내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이준석도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면 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이준석을 만나서 화해해서 이준석 섭섭한 거 풀어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같이 가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수도권 험지의 공천권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 대표 1차 윤리위 징계에도 아무런 말 없이 전국에서 당원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전까지는 윤핵관을 비판했지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체리 따봉 사건 이후 사과는 커녕 비대위로 전환하며 당대표 직무 정지였던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지위를 강제로 찬탈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이준석이 이겼으나 국힘은 당은 당규를 바꾸죠. 못 보셨으면 검색해 보세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아니라 연설을 들어보세요. 정치를 전체주의식으로 보시는 거면 그냥 옆 동네 개딸이랑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여긴 자유주의 정당 아닌가요? 대통령이 무오류의 왕인가요?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문제를 놓고 조갑제 TV가 토론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토론을 중계해 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